제19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할까? 이 문제를 오늘 원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란 유권자와 정치 엘리트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 엘리트를 뽑고 다음 선거를 가지고 그 정치 엘리트를 통제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국민의 대표로 뽑힌 정치 엘리트는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막대기를 꽂아도 어느 당 표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기능은 소용이 없게 되겠죠. 두 번째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틀과 통치 방식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뽑는데 예전처럼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뽑는다면 그 선거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비밀 선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뽑힌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죠. 국민의 투표가 매섭고 준엄하지 않으면 이렇게 권력자는 국민 앞에서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투표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변화와 변화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쉬운 예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언덕길을 오르게 되거나 또는 커브를 틀게 되면 기어를 바꿔서 변속을 해야 됩니다. 선거가 이런 기어 변속의 역할을 합니다. 정치의 진로, 국가의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선거를 통해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19대 총선은 그저 아무런 변화 없이 가던 대로 직진한 것은 아닙니다. 여야의 의석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야당이 원내 진출을 확대했습니다. 또 보수 야당은 그 존재감이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또각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내용이나 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뤄낸 것들입니다. 아마 뉴스타파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커브를 더 확실하게 많이 틀거나 속도를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갑갑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을 끌고 갈 때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걸음이 느리면 느릴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19로 하루아침에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1년도 안 돼서 군사 쿠데타로 뒤집혔습니다. 또 유신 독재 정권도 대통령 피살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민주화의 봄을 맞았지만 이건 역시 몇달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80년 광주 항쟁에서 87년 민주 항쟁까지 7년에 걸친 민주 투쟁으로 이뤄낸 우리의 민주화는 지금껏 뒤집히지 않고 그래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익어야 할 것은 익어야 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정의롭게 이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로운 것을 크고 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크고 강한 것을 정의롭게 바꿔놓거나 이두 가지입니다. 이번 19대 총선은 이 기준으로 볼때 이것도 마저 못하고 저것도 마저 이루지 못한 어정쩡한 중간 지점에서 그냥 멈춰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번에 못한 것을 우리는 마저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흩어진 불꽃을 모으고 또 키워야 되겠죠. 정의로운 것을 강하게. 강한 것을 정의롭게. 저희 뉴스타파 제작진도 더 고민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